1919년 3월 18일, 영덕을 뒤흔든 독립만세운동. 서울에서 일어난 3.1 만세운동을 이어받아 3천 명에 이르는 시위대가 태극기를 흔들며 조국의 독립을 외쳤습니다. 한강 이남 최대의 독립만세운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제의 총검에 당시 현장에서 8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체포된 사람이 500명에 달했고 185명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농어촌 지역에서 자주 독립의 열망이 얼마나 강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일본 헌병대 보고서에 의하면 체포된 숫자가 영덕이 489명, 안동이 392명, 그리고 대구가 297명입니다. 이렇게 이 작은 동네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체포됐다는 것은 이 지역이 독립, 자주 독립운동의 저항 정신이 아주 강한 곳이다. 영덕의 항일 정신은 명성황후 시해 등 일제의 조선 침략 초기 의병 활동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백산 호랑이로 불린 신돌석 의병장. 영덕 출신의 평민 의병장입니다. 신출 귀몰한 그의 활약은 의병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우리 국군의 뿌리로 일컬어지는 구한말 의병.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던 4년 전, 의병의 날 정부 기념 행사는 영덕에서 열렸습니다. 2017년 진수한 9번째 잠수함 이름은 신돌석함으로 지어졌습니다. 평민 의병장이 이끌던 영덕 의병의 역사적 의미는 그만큼 남다릅니다. 일본과 그 정부 톱을 내이해 가지고 해산돼 버렸거든요. 의병들이 그때 당시에 신장군이 만주로 가서 다시 사람을 모아 가지고 의병 활동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 게 사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이 그때 당시에 신장군이 순국하셨지만은 그 밑에서 같이 항일 운동했던 일부분 되는 사람들이 만주로 건너가서 이 같은 배경 속에 영덕의 독립 유공자는 228명. 군 단위로는 경북에서 가장 많습니다. 사실상 항일 호국의 고장이지만 이에 걸맞는 위상은 아직 갖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탁골을 빼고 나면은 전국에서 가장 강렬하게 그 저항을 하고 독립운동을 했는 곳인데도 우리 영덕에 참 호국 회관 하나가 없고 지금 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안동에 회관이 있다 보니까 경북에 두 개를 못할 그런 형편인지는 모르지만 영덕군은 지역의 항일 호국 정신을 재조명하는 사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장사 상륙작전까지 아울러 호국 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국가보훈처의 제5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항일 호국 문화가 그 곳곳에 다 깃들어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떤 문화와 접목해서 항일 정신과 이제 호국 정신 또 문화 어우러서 앞으로 이제 이런 호국 문화 벨트를 만들어서 앞으로 그걸 하는 계획이고 호국 문화 복합 리조트타운을 조성해서 앞으로 이제 후손들에게 항일 정신도 일깨우고 지역의 문화도 같이 이제 어떤 발전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의병에서 독립 만세 운동 그리고 한국 전쟁까지 강렬했던 호국의 역사적 정신적 자산을 재조명하려는 영덕. 어떤 결실을 거둬들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영재입니다.